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 여행. 그리고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이 캐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캐리어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면? 아, 이거 생각만 해도 정말 곤란한데요. 캐리어 이거 비밀번호 잊어버리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부시겠죠? 부셔야죠. 뭐 여기를 자르거나 이쪽을 좀 그냥 부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점으로 가져가야죠. 잠겨버린 캐리어들이여, 모두 나에게 오라. 작은 도구 하나도 나에게 사치요. 필요한 것은 오로지 귀와 손끝의 감각뿐이니 그 어떤 잠금 장치라도 나의 손짓 몇 번이면 툭 하고 열릴지어다. 이야, 소리만 듣고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하나같이 와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데. 다른 거는 절대 열면 안 된다. 신기하고 기묘한 기술이 있는 오늘의 노포로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노포를 찾아 도착한 곳은 부산광역시에 자리한 국제시장. 6.25 사변때 자기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오랫동안 가방 장사를 하고 지금 2대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년 된 가게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이곳에서 오늘의 노포는 역사는 물론 특별한 곳으로 인정받는다는데요. 빨리 와라 일로. 네. 어색하게 등장하는 이분. 두 사람 얼핏 보면 친구 같아 보이지만 부자지간이라고 합니다. 오. 저희 가게 일대 주인장이신 아버님 되십니다. 아버님 너무. 예. 그리고 젊으세요. 제가 2대 주인장님 권창훈입니다. 아들이 혼자 나온 거 53년. 그다음에 아들이 지금 나온 지가 31년째 됩니다. 네. 먼저 노포의 주력 상품을 소개하자면요, 다양한 디자인의 캐리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캐리어 살 때는 뭐부터 봐야 할까요? 우선 바퀴 튼튼한가. 바퀴가 중요하죠. 그리고 네. 디자인 여자니까 예쁜 거. 이 바퀴가 부러지니까 여기 이렇게 달으니까. 캐리어 사러 가실 때 무조건 돌리세요. 일단 캐리어를 돌리고 보라는데요. 캐리어를 돌렸을 때 이렇게 제자리에서 네 번 이상 도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캐리어를 돌렸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돌려가지고 여기 유선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야 돼요. 원하는 곳으로 캐리어를 밀었을 때 자연스럽게 모퉁이를 돌아 도착한다면 통과합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지 못한다거나 넘어진다면 조금 더 고민해보세요. 아이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한쪽에서 버벅거리기 때문에 나머지 세 바퀴가 돌지를 못하니 한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는 잘 돌죠. 네. 바퀴 확인하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찌 가게가 조금 썰렁한 것 같은데요. 인자는 캐리어가 시장에서는 안 사지. 마트도 많고 백화점도 많고 특히 홈쇼핑도 많고 인터넷도 발달됐는데 누구 와서 귀찮게 일일이 흥정하면서 사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나름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잠깐만요. 방금 손님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많아졌어요. 국제시장 제일 유명하죠. 가방에 대해서는 뭐 아들이 그 캐리어 열쇠도 막 비밀번호 다 따고. 비밀번호 하나 여는 거는 천재 아니라 막 귀신일 겁니다. 귀신. 내일모레 여행을 가는데 지금 제가 번호를 잃어버려가지고. 잠겨 있어요. 이거 참 난감하네. 아니 웬만큼 다 해봤어요. 뭐 해보셨는데? 지금 기념일 그 기본적으로 제일 777. 네.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비밀번호 여는 데는 귀신이라는 주인장. 그런데 아무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다이얼을 돌리는데요. 아니 그냥 그렇게 돌리기만 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려는 순간 톡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열렸습니다. 신기하네요 진짜. 어떻게 하셨죠? 땀이 나네. 아무런 장비도 없이 손감각으로만 하시니까 너무 신기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다. 자, 그럼 이번 손님은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요? 아니, 오늘 뭐 찍어요? 엄마야, 선물 듣고 왔는데 혹시 부탁 좀 하시지 내 마음이 좋게 주겠습니다. 깜빡깜빡해요.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누가 사셨는데?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여행 간다 하니까 하나 사줬는데 내가 이리 하다 보니까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틀 뒤에 여행을 가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깜빡하셨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거침없이 맨손으로 비밀번호 찾기에 나선 주인장.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반가운 소리.
635입니다. 어머야. 와. 635. 아, 나는 이래. 536. 그렇게 막 헷갈리는 것 같아. 나는 이래 이렇게 살았다. 반대로 보셨군요. 반대로 나는 것 같다. 예.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아이고, 잘 다녀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요. 아유. 사장님 얼마인데요? 아니, 그냥 가십시오. 같은 신앙이 계시니. 아유,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 집 어디서 내가 막 대접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잊지 마시고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럼 이 가방 열어주시고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료인데 가끔가다 커피값 주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어요. 대리점에 갔더만은 뭐 유명 상품인데도 거기에서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본사로 올려가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당장 내일 당장 써야 되는 급한 분들도 그래서 뭐 수수문 것도 오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임의대로 잠글 테니까 그것도 풀 수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가능합니다. 눈앞에서 직접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제작진. 임의로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캐리어를 참가봤습니다. 자, 곧바로 거침없이 자신 있게 숫자를 맞춰나가는 주인장. 그 모습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리는가 싶더니 어? 오! 와, 힘없이 풀려버리는 잠금장치. 너무 쉽게 풀리네.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비밀번호를 걸어놓으면 이게 돌아가는 톱니바퀴 소리하고 촉감이 약간 틀려요. 오, 그 정확한 부위에 맞게 되면 그걸 느낄 수 있려면 오래 숙련이 돼야 됩니다. 아, 전혀 모르겠는데. 네. 아, 한쪽만 할게요. 네, 아주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보겠다는 비밀번호가 열립니다. 네, 저 진짜 맞출 수도 있어요. 어휴, 맞춰보십시오. 맞추시면 대단하십니다. 아주 당당하게 도전을 외쳤던 담당 PD. 오, 뭔가 자세는 주인장과 비슷한데요. 세상 진지한 모습으로 다이얼을 돌려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소리가 다 똑같아요. 손의 느낌은? 아무 느낌 안 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혹시 우리 PD가 유난히 못하는 건 아닐까 해서 시민들에게 캐리어를 건네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잠금장치 풀기에 도전했지만 모두들 실패. 처음부터 맥주 상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느낌 전혀 안 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인장은 다이얼이 돌아가는 소리로 비밀번호를 찾아낸다고 했는데요. 자, 정말 소리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지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일반인들이 우리가 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소리를 들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소리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실제로는 피치의 변화, 즉 음정의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세한 음정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틱, 틱, 툭. 이 정도면 대단해요. 뭐 명색이 제가 소리 전문가이지만 자신 없습니다.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미세한 감각을 지녔다는 주인장. 아, 그럼 눈과 귀를 가리고도 가능할까요? 무작위로 바꿔놨습니다. 오로지 손끝의 감각으로만 비밀번호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같은데요? 열어보세요. 자, 열어주세요. 됐어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오! 와! 그렇게 또 열렸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와, 말도 안 되네. 저도 이게 자주 해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곳에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아, 뭐 하나 비밀이 또 있어요. 예, 예.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연마한 주인장. 하지만 그에게도 유독 열기 힘든 것이 있다는데요. 가방 여는 건 가방 여는 거지만 제일 힘든 부분은 손님의 마음을 여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손님 마음을 여는 거. 손님 마음 여는 건 일대 주인장 전문.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방 판매는 고사하고 손님들의 캐리어 비밀번호 찾아주기만 열심히 나들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이걸. 다행입니다. 그런 거 일입니까? 그지? 노는 거지. 덕분에 이런 사소한 다툼은 예상이라고 합니다. 딱 맞추라 그랬잖아. 나는 정리정돈이 잘 돼야 소비자들이 물건이 좋아 보인다. 같은 값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감정이 들어가더라고요. 노는 날이 없습니다. 1년에 이틀 놉니다. 추석과 설. 이제 이 고생을 안 시키려고 아들한테는 이거를 전수를 안 할래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겠다 이래요. 제가 억지로 나와서 했는데
아들도 힘들죠, 저거. 사실 반신반의였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못했습니다. 사실 대학에 대한 그 욕심도 없었을 뿐더러 뭔가 모르게 그 당시에는 가도기기였어요. 방향기 비슷하게.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이 이럴 바에는 가게 나와서 도와라. 그게 시발점이 됐어요. 그 세월이 벌써 30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예. 아들만큼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했던 아버지.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가방을 하나 사더라도 평생 AS를 해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가면서 장사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 아들이 더 열심히 해서 네. 더 발전시길 바라봅니다. 캐리어는 물론 손님들의 마음을 여는 노포, 주인장들을 응원합니다.